여러분의 통장에 매년 100억이 입금된다면 어떤 플렉스를 해보고 싶은가요? 버킷리스트였던 여행지로 훌쩍 떠나거나 명품 쇼핑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셨나요? 100년 전 서울에 실제로 그런 슈퍼 금수저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24살이 되던 해에 800만 평이 넘는 논가 밭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800만 평이라 하면 여의도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이죠. 이 땅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그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100억이 넘었던 겁니다. 넘쳐나는 돈보다 이 청년을 더 유명하게 만든 건 그의 유별난 돈 쓰는 방법 때문이었다는데요. 청년은 대부분의 재산을 예술 작품을 사모으는 데 써버렸고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 청년의 정체는 바로 간송 전영필입니다. 1906년 7월 전영필은 종로의 99칸 기와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지금의 광장시장과 동대문시장을 합친 배오계시장의 상권을 쥐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수백만 평의 땅을 소유한 대단한 부잣집이었는데요. 평생 무시당해본 적 없을 것 같은 부잣집 아들이지만 전영필에게도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명문대학 법대생이었던 그는 책을 너무 좋아해서 서점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마침 가지고 있는 책을 정리할 수 있는 장서 목록이 새로 들어와서 구경 중이었죠. 그때 일본인 대학 동기가 그에게 다가와 장서 목록을 보더니 말을 걸어옵니다. 그 장서 목록 다 채울 수나 있겠어? 동기는 열심히 해보라며 웃고는 서점을 나가버렸죠. 이 의미심장한 비웃음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보호해주겠다며 대대적인 조사와 발굴에 나섭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손에 들어간 유물들은 나라 밖으로 빼돌려져 비싼 값을 팔려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돈맛을 본 이들은 불법적인 무덤 도굴도 서슴지 않았죠. 이때 빼앗겨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한 우리 문화재의 수는 8만 점이 넘고 비공식적으로 반출된 건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사정을 안 일본인 학생이 전영필을 무시했던 거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전영필은 그의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었던 춘곡 고이동을 만나 서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는데요. 춘곡 고이동은 제자를 위로해주면서 함께 위창 오세창을 만나러 갑니다. 위창 오세창은 3.1운동을 주도한 33인의 민족 지도자 중 한 명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예술가들의 선생님이었는데 아버지 때부터 고 미술품들을 수집해왔던지라 작품 보는 안목이 대단한 인물이었죠. 위창은 전영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유산을 지키는 건 나라를 지키는 것과 다름이 없네. 우리 조상들의 정신을 담긴 작품들이 사라지면 우리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지. 전영필은 위창을 도와 우리나라의 작품들이 우리 땅에 남도록 하는 문화보국, 즉 문화로 나라의 정신을 지킨다는 미션에 동참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그렇게 오세창의 집에 모인 세 사람은 문화재 어벤져스를 결성하게 된 거죠. 위창은 이때 전영필이 평생 사용할 호도 지어줬는데요. 산골물 간자와 소나무 송자를 써서 추운 겨울, 얼지 않고 흐르는 깊은 산골물의 맑음과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의 정신을 담아 간송이라 짓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민족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문화재를 수집한다는 건 매서운 감시와 간섭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간송은 어렵고 위험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려는 청년에게 꼭 어울리는 이름이었죠. 1930년 간송 전현필은 유학 생활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집 미션에 나서는데요. 좋은 작품을 남들보다 빨리 만나기 위해선 정보력과 인맥이 필요했지만 이제 막 수집을 시작한 간송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런 그가 골동품 거래상들에게 전설적인 존재로 각인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시작은 도굴꾼이 한 고려시대 무덤에서 국보급 고려청자를 발견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이 청자의 이름은 청자상감 운학문 매병. 마치 천마리의 학이 나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천학매병으로도 부릅니다. 당시 고려청자의 인기는 대단해서 일본인들은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도자기를 찾는데 혈안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2만여 점의 고려청자가 남아있는 반면 일본에는 약 3만여 점이 있다고 하니 이 시기에 도굴과 반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견된 천황매병은 여러 주인을 거쳐 일본인 골동품상인 마에다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에다는 청자값으로 2만 원을 부릅니다. 당시 좋은 기와집 한 채의 가격이 천 원 정도였으니 지금의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환산하면 260억 정도 되는 돈이었죠. 간송에게 이 청자 소식을 알려준 건 일본인 골동품상인 신보였는데요. 신보는 훗날 간송이 문화재 수집을 하는 이유와 그 열정에 감동해
그의 수집 활동을 진심을 다해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마에다를 찾아간 간송과 신보는 가격 협상을 시도해보지만 마에다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거절했는데요. 유학 시절에 일본인에게서 비슷한 웃음을 겪어본 간송은 더 머뭇거리지 않고 쿨거래를 해버립니다. 청자 하나에 260억을 지불한 조선인 청년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간송은 수집가로서 성공적인 데뷔를 한 셈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보다 빨리 좋은 작품을 선점하기 위해선 간송에게 더 확실한 타이틀이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나면 원래 가격보다 웃돈을 얹어주기 시작했는데요. 자신만의 안목으로 판별한 가격을 치르겠다는 뜻이었죠. 이 그림은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화가 현재 심사정이 그린 촉잔덕원이라는 작품입니다. 장장 8m의 이 거대한 산수화는 심사정이 일생 동안 쌓아온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완성한 유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작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간송이 이 작품을 만났을 때는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아 1,000원을 받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간송은 이 작품에 5,000원을 지불하고 그림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6,000원을 더 썼습니다. 이렇게 작품값을 깎기는커녕 더 후하게 쳐주는 그에게 골동품 상들은 좋은 물건이 나오면 앞다퉈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간송은 골동품 상들이 보여주는 물건에만 만족하지 않고 산 넘고 바다를 건너 직접 발품을 팔기도 했는데요. 그때 간송이 데려온 게 바로 혜원의 대표적 30점을 묶은 혜원 전신첩입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풍속화가 신윤복의 그림을 일본 오사카의 유명 문화재 딜러가 입수했다는 정보에 그는 곧장 일본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신윤복의 그림은 전부 여기에 실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화첩의 가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이 작품의 인지도를 생각하면 2만 원이 훌쩍 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지금의 가치로는 3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간송이 수집가로서 명성을 얻자 그에게 작품을 팔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집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요. 국립 끝에 간송은 고전책과 고미술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자신의 오랜 단골서점 한남서림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했던 골동품 중개인 이순왕에게 한남서림의 운영을 맡게 해서 사람들이 한남서림의 작품을 맡기고 가면 간송이 수시로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었죠. 간송이 한남서림을 통해 만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조선시대 산수화의 대가 겸재정선의 해악전신첩이 있습니다. 이 책의 그림들은 정선이 금강산을 직접 여행하며 그린 것으로 금강내산을 포함한 진경산수화풍을 대표하는 걸작들이 담겨있죠. 정선은 생전에 금강산을 여러 번 그렸는데 금강내산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그려진 것입니다. 그의 초기작들은 금강산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형태였다면 이 작품 속 금강산은 그 모양이 마치 한 떨기 연꽃이 피어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실제 풍경을 그대로 재현한 것에서 나아가 겸재만의 회화적인 재구성이 잘 드러난 진경산수화풍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덕분에 1만 2천 봉의 절경이 주는 그 기운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작품이 불쏘시개가 될 뻔했던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친일파의 집에서 이 그림의 가치를 몰라보고 불쏘시개로 쓰려던 걸 골동품상 장영수가 극적으로 구출했죠. 장영수는 해악전신첩을 한남서림으로 가져갔고 간송은 그의 기지를 칭찬하며 후원값을 쳐줬다고 합니다. 한남서림 덕분에 수집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작품으로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당시는 총독부가 조선어 교육 금지령을 내려 우리 말과 글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가지고 있거나 찾으려는 사실이 들통나면 끌려가 죽을 때까지 고문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요. 간송은 한남서림을 거쳐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일본의 감시를 피해 무사히 이 책을 손에 넣게 됩니다. 정교한 전략으로 문화재를 모아가던 간송, 어느 날 그에게 희대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고려청자만 20년 동안 수집한 존 개스비라는 자가 애장품을 처분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국내에서는 좀처럼 구경하기도 힘든 최상급 청자 20점의 가격은 무려 몇천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천하의 간송도 주춤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액수였지만 결국 그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대손손 내려오던 충남 공주의 논밭 전부를 처분해 이 청자를 모두 인수했는데요. 전 재산의 20분의 1을 처분해야 했던 이 거래는 그가 수집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큰 지출이었죠. 간송은 점점 규모가 커져가는 수집품들을 보관하기 위해 지금의 성북동에 보화각을 세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박물관인 이곳은 이름 그대로 보물을 모아두는 집이었죠. 위창 선생의 집에서 어벤져스를 결성한 지 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문화재를 사모으던 간송은 해방 이후 거짓말처럼 수집을 멈춥니다. 이제 나라를 되찾았으니 누가 모으더라도 조선의 땅에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는 문화재를 모으는 일보다 고학학과 일제강점기 때 인수했던 민족사학 보성학교를 통해서 함께 문화재를 지키고 연구할 사람을 키우는 일에 몰두합니다. 간송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미술학회 고고미술동인을 만들고 학술지인 고고미술창단에 앞장섭니다. 혼란의 틈에서 잊힐 뻔했던 우리 문화재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도록 후원도 아끼지 않았죠. 그리고 간송의 컬렉션을 연구하고 싶다는 사람에게는 고학학의 문을 활짝 열어 반겼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작품들 중 국보로 지정된 것이 12점, 보물이 34점,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된 것이 4점인 것만 보더라도 간송 컬렉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후 보화각은 간송의 이름을 따 간송미술관이 되었고 자손과 학자들은 그의 뜻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24살의 청년이 개인 소장품으로 박물관을 세우기까지 그는 돈도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송이 지켜낸 문화유산은 끊길 뻔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현재까지 단단하게 이어주고 있죠. 자, 이제 다시 질문에 대답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매년 100억이 입금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플렉스를 해보고 싶은가요?